이번 가을에 제가 맡은 양육반이 두 반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 목요일 저녁에 양육 훈련을 제가 맡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양육 받는 분들과 함께 카톡방을 열어놓았는데요. 그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서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을 사실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제목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숨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35편 18절에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I will give you thanks in the great congregation. 많은 회중 앞에서 찬양합니다. I will praise you among a mighty throng. 이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요, 다윗의 이 시편을 살펴보면 고통 속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오늘 그 시편 35편 3절에 보면요,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람, 여러분 창을 뽑아서 뭐 하려는 겁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좀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해치는 자들로 뒤로 물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 그러면서도 18절에 내가 이 회중 속에서, 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그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게 19절, 20절입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모임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좀 이렇게 놀리고 하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꿈쩍꿈쩍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놀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화평에 관해서, 피스에 관해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이런 삶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이겼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아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Do not let them say in their heart, aha, our desire, 우리가 바라는 것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Do not let them say we have swallowed him up, 그래서 우리가 다 삼켜버려서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편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18편을 35편을 집에 가서 이제 1절부터 꼼꼼히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밑줄을 좀 해보세요. 다윗이요, 옆의 나라를 하나님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셔서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펄펄 뛰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또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이런 제목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런 일을 이런 일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회중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18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된 것은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삶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가 계속 감사하며 기억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을 감사하고 지키잖아요. 뭐 광복절도 지키고 또 3.1절도 지키고 교회 창립주일도 지키고 지금처럼 Thanksgiving Sunday도 지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도 잊지 않고 전하게 하고 회종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노래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주중에 새벽 기도가 우리 5시 반에서 6시까지 해서 끝나면 개인적으로 본당에 남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다시 저에게 귀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30대를 다 들여서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티칭을 하기 위해서 교수를 하기 위해서 인생 그 시간을 귀한 젊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번 주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걸 주셨어요.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세상에 흘러내려가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는 감격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물론 고생했습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고하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어떤 돈을 싸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영적인 귀한 경험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저도 이 시편을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 회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수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을 작성한 다윗은요, 하나님 원수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일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고 평안하기 때문에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집에 가시다 한번 10절 읽어보세요.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내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약육강식이라고 해요. 강한 사람이 다 승자 독식,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약한 자를 강한 속에서 건져내시고 약탈당하는 사람, 오프레스, 눌린 사람들을 꺼내셔서 강한 사람들 속에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고백 드리는 겁니다. 시편 2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여기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고 억울하게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악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손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아,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 내가 바라는 거가 돼야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잃고 사는 것 아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인도 출신의 남자 나빈 쿠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2분짜리 아주 2분이 채 안 되는 영화 제목이 초크예요. 분필이죠, 분필. 초크라고 하는 화면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클립에 등장하는 소녀는 이라크의 전쟁으로 고아가 된 orphan이 된 소녀입니다. 보호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호소에서 살아가는 한 아이는, 이 아이는 늘 엄마의 사랑을 갈망했을 겁니다. 엄마가 생각난 아이는 서랍에서 발견한 초크, 이 분필을 가득 들고 와서 시멘트 바닥에 커다란 엄마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바닥에 그려진 엄마 품에 누웠습니다. 비록 차가운 바닥이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라도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ome of us, unlike most of the privileged ones, value and solely desire mother's love. 대부분 당연히 그 특권을 누리고 살지만 어느 누군가는 엄마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엄마이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수많은 전쟁 고아에게는 그 엄마의 품이 꿈에도 그린 소원이고 일생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그런 소원입니다. 내가 구하는 커다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에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쌍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십시오. 기억나세요? 한국에 이 쌍꺼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성형수술을. 그런데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시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술 방법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500불에서 3,000불. 내 쌍꺼풀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3,000불. 그렇게 그 부흥사님이 얘기하신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보시면 눈이 좋아서 지금도 안경 안 끼시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안경을 끼기 시작했는데요. 안경 하는데 숱하게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과 검안비 내야죠. 안경테 사야죠. 이제 도수가 높아지면 이 압축 렌즈를 써야죠. 나이가 드니까 밑에 바이포카를 뭐 프로그레시브로 넣어야죠. 이거 웬만하면 3,400불 금방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드리지 않고 그냥 다 꿀꺽꿀꺽 삼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온종일 찬양하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면서 즐거이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Let them shout for joy and rejoice.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높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Let them say continually, Lord be magnified.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혀로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요즘 뭐 되는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뭐 잘 풀리는 게 좀 있어야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5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형편을 보면 되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창을 들고 잔탕을 들고 단창을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13년 섬기지만 한 번도 창 들고 누가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목숨을 건전에 그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거짓증인 들어가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나에게 갚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배옷을 입고 낮추고 나를 낮추어서 금식하며 이 사람들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손뼉치고 야 잘됐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이런 다윗보다 여러분 못합니까? 더 어렵습니까? 감사드릴 조건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요, 내가 회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게 너무 커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너무 간과하고 다 지나치고 이그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것을 countless blessing 수도 없는 축복을 내가 세워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러 가신 수 없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감격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 우리 크리스틴 전사님 가정 우리 아기랑 이 앞에 나오실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눈 뜨고 보는 것, 듣는 것, 걸어다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것 잊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수 없는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걸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